네, 찌는 때를 제거하는 고주파 가열기를 보내주셨네요. 동작이 안 된다고 보내주신 건데요. 220이 들어가서 전자 회로를 거쳐가지고 이쪽에 네, 트랜스포머 통해서 동작을 시켜주는 건데요. 네, 찌든 때를 제거하는 네, 찌들은 때를 제거한다는 고주파 가열기입니다. 제품을 보내실 때에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다 분해를 해서 나름대로 좀 해보신 것 같은데 네, 이쪽에 부품 같은 거 뗐을 때 전자 부품 같은 거 뗐을 때 네, 다시 꽂지 않더라도 그대로 좀 포장을 해서 같이 동봉을 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은 네, 완제품으로 받았을 때가 수리할 때 좀 진행해서 접근할 때부터가 좀 깔끔한데 이렇게 여기저기 만졌을 때 어디를 어떻게 어떤 부품을 바꿨을지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수리하다 보니까 저는 수리 결과치가 애매모호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제품을 보내실 때에는 부품 같은 거 떼셨다가 보내실 때에는 거기다 그대로 꽂아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따로 봉투에 잘 동봉을 해서 추가로 같이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제품을 혹시나 휴지라든지 이렇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 분해를 했다가 전기를 막 꽂아서 잘못될 경우 즉 고주파나 고압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고장이 더 나는 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될 수 있는 네, 그런 원인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의해서 보내주시고요. 고장 어떻게 안 된다든지 내용 좀 메모를 해서 네, 그리고 택배 송장에 오시면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전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 같이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테스트하는 과정도 제품군에 따라서는 네, 조립을 안 한 상태, 벌려놓은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완벽하게 조립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지나 노이즈 바이패스 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열, 네, 그리고 주변에 주파수 전달, 더러는 자당 형성 이런 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할 때도 네, 그 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전기를 꽂고 일단 수리는 마친 상태인데요. 버튼을 눌러서 동작 상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은 이쪽에 있네요. 자, 동작을 한번 시켜봅니다. 네, 잘 됐고요. 더러는 테스트를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살짝 하는 것과 장시간 실전에 사용하듯이 사용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경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 감안하셔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테스트 및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번 동영상의 컨셉이었습니다. 네, 이제 연결 안전하게 하시고 네,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